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큰 사고가 나서 전국적인 뉴스가 됐는데 오늘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돌아가신 연구원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식사고로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 4공장입니다. 현재 해당 공장과 이와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9일 오후 3시 17분쯤. 밀폐된 공간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던 중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고로 추정됩니다. 사고 다음 날 유관기관들이 함께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고용노동부 등이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합동감식을 위해 잇따라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합동감시단은 6시간에 걸쳐 사고 당시 배기가스 배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회사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이번을 포함해 총 3건. 사망자는 5명에 달합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올해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2번이나 일어났다며 노동 환경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사고 산업재해수습본부 만들어졌고 그 본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그 산업재해수습본부가 만들어졌어요. 중저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수사를 하면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확인되면 저희가 차후에 뭐 감독이나 이런 부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와 동시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